미술사 강의를 이리저리 아마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자, 일단 그림부터 한번 시작을 하죠. 보면은 이 그림은 보시면 가시관을 쓴 예수님입니다. 전형적인 예수님의 모습이죠. 여기 이분을 한번 보시고요. 자, 이분을 한번 보시죠. 치마부예라는 화가입니다. 우리한테는 좀 생소하죠? 역시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입니다. 자, 이두 개를 함께 보죠. 자, 어느 쪽이 더 마음이 끌리십니까? 왼쪽이요? 왼쪽? 오른쪽은 별로인가요? 이건 사실 이제 그 곰브리치의 서양미술사에 나온 부분을 제가 약간 따라한 거예요. 곰브리치의 서양미술사에도 보면 이제 곰브리치 선생이 서양미술사 앞쪽에서 이두 가지 그림을 비교를 합니다. 자, 왼쪽 그림이 우리가 봤을 때 일반적으로 잘 그린 그림이고 사실적인 그림이죠. 그리고 오른쪽 그림은 어떻습니까? 자, 뭐가 문제입니까? 뭐가 못마땅해 보이시나요? 왼쪽에 비해서. 아, 불편한 거요. 그러니까, 자, 곰브리치 선생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할 때, 일반적으로 우리는 왼쪽 그림을 잘 그린 그림이라고 하고, 오른쪽 그림을 좀 왼쪽 그림에 비해서 좀못 그린 그림이라고 얘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제 서양 미술사는 이제 오른쪽을 이제 좋은 기준, 이게 왼쪽을 약간 떨어지는 기준으로 삼아가지고, 서양 미술사가 대부분이 다 그렇게 이야기가 됩니다. 하지만 이제 곰브리츠 선생이 강조하는 건 그거예요. 물론 왼쪽 그림이 훌륭하긴 하지만 오른쪽 그림도 나름의 장점이 있다라는 것이죠. 보시면 자 어떻게 보면 사실적이진 않지만 어떻게 보면 뭐랄까요? 예수님의 아픔과 고통이 더 절절하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사실은 왼쪽보다 오른쪽이요. 더 비극적이죠. 그래서 더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감정을 굉장히 강렬하게 전달을 하죠. 오늘 주로 보게 될 그림들은 자, 뭐 다들 아시겠지만 르네상스 미술입니다. 르네상스 미술은 아주 간단히 말하면 이제 화가들이 이제 왼쪽 같은 그림을 그리려고 애를 썼던 시대예요. 자, 그런데 그 전에는 이제 화가들은 되게 오른쪽 같은 그림을 많이 그렸습니다. 오른쪽은 그러니까 중세의 그림이죠. 자, 이게 보면 이제 미술사를 얘기할 때 제일 좀 어려운 게 뭐냐면 이제 대체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느냐입니다. 사실 인간이 이제 벽에다 낙서를 할 때부터 시작을 하는 게 제일 좋긴 해요. 근데 그렇게 하면 너무나 좀 지루하기 때문에 저는 보통 르네상스부터 많이 시작을 합니다. 르네상스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가장 일반적인 미술을 하면 되게 르네상스, 바로크 등등을 이제 가장 많이 얘기를 하시죠. 그때부터 시작을 하면 좀 편합니다. 근데 르네상스를 얘기하자면 좀그 앞시대를 또 얘기를 해야 됩니다. 자, 일단 보시죠. 지도를 좀 보죠. 어느 나라 지도인지 짐작이 가시죠? 로마죠. 역사상 이렇게 유럽 전체를 가지고 있던 나라는 로마밖에 없습니다. 근데 색깔이 보이십니까? 지금 자, 왼쪽하고 오른쪽이 색깔이 좀 다르죠? 오른쪽은 분홍색이죠. 자, 그러니까 이제 왼쪽에 약간 녹색 기운이 도는 게 서로마이고요. 이제 분홍색 쪽이 동로마입니다. 로마는 이렇게 굉장히 큰 나라였지만 이제 동쪽과 서쪽으로 갈라졌죠. 로마를 이제 동서로 가르는데 좀큰 역할을 했던 사람이 이 사람입니다. 콘스탄티누스 대제죠. 로마의 황제 중에서 기독교를 공인한 걸로 특히 유명합니다. 근데 물론 기독교를 공인한 것도 있지만은 콘스탄티누스가 한것 중에 그보다 더큰 일은 뭐냐면 로마 제국의 중심을 서쪽에서 동쪽으로 옮겨버린 것입니다. 여기가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로마예요. 로마의 수도죠. 오늘날의 로마죠. 근데 콘스탄티누스 대제는 자 여기가 이제 글씨가 잘안 보이네요. 이제 콘스탄티노플입니다. 오늘날의 이스탄불이죠. 콘스탄티누스의 이름을 따서 콘스탄티노플이라고 이름이 붙었습니다. 로마의 수도를 여기로 옮겨버렸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동쪽은 흥했지만 왼쪽은 가뜩이나 좀 어려운 상황에서 이제 수도가 옮겨지니까 이제 왼쪽은 점점 약해졌습니다. 그리고 콘스탄티누스가 이제 로마를 동서로 가른 건 아닌데
콘스탄티누스의 아들 다음 황제가 이제 로마를 동서로 갈라버렸습니다. 그러다가 방금 말씀드린 이유로 이제 동로마는 살아남았고 다들 아시다시피 서로마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 멸망을 했죠. 없어졌습니다. 예. 자, 오늘날 로마는 이제 이건 이제 로마는 남아 있는 유적일 뿐이죠. 예. 그리고 자, 그리고 이제 서로마는 다 망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유럽의 여러 나라로 발전을 했죠. 이탈리아, 스페인, 프랑스, 영국 등등으로 다 이제 갈려서 발전했습니다. 그리고 동로마는 이제 이름을 흔히 비잔틴 제국이라고 보통 바꿔 말하죠. 예, 동로마 제국은 그래도 서쪽이 망한 뒤로 1000년 동안 더 이어가면서 자기 나름의 미술과 문화를 발전을 시켰습니다. 자, 비잔틴 제국, 그러니까 동로마 제국의 그림은, 아, 참, 이건 이스탄불에 있는, 예, 동로마의 하기아 소피아 성당이죠. 예, 원래는, 예, 그러니까 동로마의 이제 성당이었지만 나중에 이제 이슬람 사원이 됐다가 지금은 이제 이것도 저것도 아닌 모두를 위한 박물관이 되었습니다. 예. 자, 예, 동로마의 미술, 비잔틴의 미술은 이런 식이죠. 예, 모자이크가 많이 아주 흥했습니다. 예, 보면. 예, 우리한테는 약간 생소한 이름이지만 동로마에서 아주 위대한 황제 유스티니아누스 황제가 가운데 있고요. 그 주변에 이제 수용원들. 자, 맞은편 벽에는 테오도라 황후, 유스티니아누스의 부인이에요. 이 당시에는 여성들도 힘이 셌던 걸로 짐작이 됩니다. 예, 남편과 동등하게 이제 초상화가 남아있죠. 자, 비잔틴 제국의 그림들은 예, 일단 모자이크가 많고요. 그리고 어느 정도 짐작이 가시겠습니다만, 자, 예, 뭐랄까요? 이건 좀 갑작스러운데, 뭐, 예, 너무나 유명한 그림이죠. 다들 아시는 그림이고, 자, 예, 르네상스를 대표하는 예, 미켈란젤로입니다. 미켈란젤로죠. 자, 시스티나 예배당의 천장화에 있는 여러 예, 장대한 그림 중에 그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그림, 아담의 창조입니다. 예. 예. 하느님은 지금 아담을 예, 마치 예, 아담한테 이제 숨결을 불어넣고 생명을 불어넣고 있죠. 예, 보시면 예, 가톨릭 교회에서는 한동안 그게 논쟁거리였습니다. 예, 아담의 배꼽을 그리는 게 맞느냐 아니냐는 거예요. 아담은 어머니 뱃속에서 나오지 않았으니까 예, 배꼽이 없는 게 맞죠. 예. 그래서 자, 이걸 이제 그려놓고도 나중에 저 배꼽을 지워야 된다라고 해가지고 상당한 논쟁이 있었습니다. 예, 보면 지금도 가톨릭 교회에서는 가끔 신부님들은 어린애들이 그런 걸 물어보면 굉장히 쩔쩔매요. 예, 교회에서는 이제 정해진 대답이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결론은 뭐냐면 결론은 약간 정치적으로 결론이 났어요. 지우면 더 눈에 띈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놔두자라는 거였죠. 예, 보면. 자, 미켈란젤로의 이 그림 때문에 우리는 이제 아담이 이런 식으로 창조가 되었을 거라고 흔히 믿습니다. 마치 뭐랑 비슷한가요? 예. 좀 불경스럽지만은 이제 휴대전화를 충전하는 거랑 비슷한 느낌이 들잖아요. 예, 전기를 딱 주는 거죠. 예, 하느님의 손가락 끝에서 아담의 손가락 끝으로 전류가 흐르면서 생명의 힘이 예, 옮아가는 것 같습니다. 자, 하지만 실제로는 이제 성경에는 뭐 이렇게 쓰여 있지 않죠. 자, 뭐 엿새 날 하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와 비슷하게 우리의 모습으로 사람을 만들자. 예, 그래서 그가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뭐 모든 것들을 다스리게 하자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예. 자, 여기서도 이제 그러니까 성경을 따지기 시작하면 끝도 없습니다. 예, 왜 하느님은 본인을 나라고 하지 않고 우리라고 했을까요? 예, 이것도 이제 기나긴 논쟁의 대상입니다. 예, 좀 희한하죠? 예, 하느님은 한 분이 아니었던 거예요. 예, 보면은 예, 그래서 되게 이제 창세기가 여러 가지 텍스트가 섞여 있기 때문에 상당히 흥미로운 부분이 있습니다. 자, 아무튼 그 부분은 좀 지나가고 자, 그런데 성경에는 분명히 하느님이 흙으로 사람을 빚어가지고 코에다가 숨결을 불어넣었다고 되어 있어요. 예, 절대 이런 모습이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이 모습은 미켈란젤로의 예, 상상인 것이죠. 아주 대단한 상상이죠. 예, 우리는 다들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르네상스의 그림이고요. 제가 아까 얘기하던 건 이제 비잔틴 그림인데 비잔틴 그림에서는 뭔가 좀 이치 그래도 성경에 맞추려고 했어요. 예, 보면은 하느님의 숨결이 이제 이번에는 코로 가죠 이제 분명히 코에다 숨을 불어넣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코로 이제 광선처럼 가고 있습니다. 근데 하느님은 뭔가 약간 낯가림을 하시는 것 같아요. 만지고 싶지 않으신가 봐요. 예. 분명히 아까 미켈란젤로는 이제 손을 댔는데 자, 어떻습니까? 예, 르네상스의 그림을 보면 자, 비잔틴
동로마의 그림들은 약간 어린애 그림 같기도 하고 뭔가 현실감이 좀 없죠. 예, 보면 자, 예, 지금 제가 첫 번째 파트에서는 이제 주로 이제 비잔틴의 그림과 르네상스의 그림을 좀 비교를 좀 많이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자, 예, 남자를 만들어 놨더니 남자가 예, 외롭다. 예, 그래가지고 예, 잠을 재워놓고 갈빗대를 하나 뽑아가지고 이제 예, 여자를 만드셨죠. 예, 여자를 만드신 장면입니다. 예, 갈빗대를 뽑았는데 분명히 예, 미켈란젤로는 그 부분은 좀 자신이 없었나 봐요. 보시면 마치 여자가 그늘 속에서 숨어있다가 살짝 일어난 것처럼 보이죠. 예, 그냥 어물쩍 넘어가고 있습니다. 예, 이 부분은 화가들한테는 늘 좀 어려운 숙제였습니다. 자, 이제 비잔틴의 그림을 볼까요? 이것도 약간 비슷하긴 해요. 약간 그늘에 숨어있는 것 같긴 합니다. 그런데 뭐 한 가지 차이가 있다면 예, 여자의 복근이 대단히 발달해 있는 것 같긴 하네요. 예, 보시면 자, 아무튼 이렇습니다. 자, 이제 같은 주제라도 미켈란젤로의 그림과 자, 비잔틴의 그림을 보면 예, 좋게 말하면 아기자기하고 어떻게 보면 현실감이 좀 떨어집니다. 자, 다시 비잔틴에 대한 얘기를 조금만 더 할게요. 자, 비잔틴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동쪽 로마입니다. 여기서 보시면 약간 이제 뭐죠? 이제 예, 진한 저걸 뭐라고 할까요? 주황색이라고 할까요? 버밀리온. 예, 주황색 부분이 동로마의 영역입니다. 그러면 옆에 노란색은 뭐냐면 동로마가 잠깐 서쪽으로 힘을 뻗쳤어요. 그러니까 이제 서쪽의 로마가 다 망했었는데 동로마가 서쪽의 로마 땅의 일부를 자기 걸로 차지했습니다. 잠깐 그런 적이 있어요. 잠깐. 그러다 다시 밀려났긴 했지만은 자 그때 보시면 동로마가 보이면 오늘날의 이탈리아를 차지했죠. 예, 이탈리아와 북부 아프리카 쪽을 차지했습니다. 물론 보시면 프랑스나 스페인 쪽은 건드리지 못했습니다만 이탈리아가 이제 어쨌든 비잔틴의 영역에 있었어요. 뭐 다른 지도로 보셔도 예, 똑같습니다. 예. 예. 제가 여기를 계속 꼭 강조를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것 때문에 오늘날 이탈리아에는 비잔틴 미술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아까 방금 보여드린 것도 비잔틴 시대 미술이지만 이탈리아에 있는 것들이에요. 예. 그리고 우리가 알기엔 르네상스도 이탈리아에서 탄생을 했죠. 자, 이탈리아 화가들은 그러니까 이탈리아에 남아있는 비잔틴 미술을 보고 자랐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거랑 다른 미술을 발전을 시켰던 것이죠. 그래서 이탈리아 땅에서는 비잔틴 미술에서 르네상스 미술로의 변화가 이루어졌습니다. 자, 예, 예 북부 이탈리아에 있는 예, 비탈레 성당이라고 하죠. 이것도 역시 예, 비잔틴 제국 시대에 만들어진 성당입니다. 안쪽을 볼까요? 예, 예 어마어마하죠. 제단 쪽이죠. 예, 역시 비잔틴 제국 특유의 모자이크가 예, 아주 예, 벽과 천장을 가득 메우고 있습니다. 예. 자, 예, 가운데 있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예, 초기에는 예수님을 어떻게 그려야 될지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약간 수염이 없이 멀끔하게 예, 멀끔한 젊은이의 모습으로 묘사를 했습니다. 예, 예 르네상스, 예, 프랑스말 르네상스고요. 그리고 제가 이탈리아 말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리나시멘토라고 하나라고 쓰는 게 아니라 또 그게 같은 의미가 있는 게 또 여러 가지가 있대요. 리나시타, 리나센차도 역시 르네상스와 같은 의미라고 합니다. 이제 단어 하나를 가지고 싸워도 모자랄 판에 이렇게 셋이 갈라지고 있으니까 르네상스를 못 이기는 거죠. 예. 자 그리고 미리 좀 한번 보시면 좋을 게 우리가 이제 르네상스에 대한 어떤 책들을 읽다 보면 자꾸 나오는 단어가 이제 밑에 있는 예, 트레첸토, 콰트로첸토, 칭퀘첸토예요. 예, 보시면 어떤 책들은 별다른 설명도 없이 자꾸 이렇게 이 말을 그냥 갖다 써버립니다. 트레첸토, 콰트로첸토. 예. 예, 보신 것처럼 트레첸토는 이탈리아 말로 300입니다. 300. 예. 그리고 콰트로첸토 400, 칭퀘첸토 500이죠. 근데 각각 1300년대, 1400년대, 1500년대를 가리킵니다. 그럼 앞에 1000이 붙어야 되는데 1000은 그냥 뭐 다 붙은 거니까 이제 편의상 빼버리고 트레첸토라고 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정확히 일치하진 않지만 트레첸토가 대충 초기 르네상스고요. 대충 초기 르네상스고 콰트로첸토가 대충 이제 전성기 르네상스입니다. 그리고 칭퀘첸토가 되면 이제 약간 르네상스의 후기 혹은 쇠퇴기로 봅니다. 르네상스를 대표하는 레오나르도, 미켈란젤로, 라파엘로 등등은 콰트로첸토의 후반에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칭퀘첸토 초반에 다들 죽죠. 미켈란젤로만은 좀 오래 살았습니다만. 자, 일단 이렇게 한번 봐두시고요. 우리가 르네상스에 대해서 알고 있는 내용의 90%는 이 사람이 쓴 겁니다. 예.
뭐 사람들이 어떤 경우에는 이제 인용에 인용을 하는데 인용에 인용을 다시 위로 올라가 보다 보면 다 바사리 이 사람이 쓴 거예요. 예. 르네상스의 화가이자 저술가입니다. 약간 재밌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글도 쓰고 그림도 그리는 사람입니다. 이게 바사리의 그림도 많이 남아 있어요. 예, 보시면. 자, 그리고 시기적으로 보시면 예, 다시 볼까요? 친퀘첸토에 활동하던 인간이죠. 예, 1500년대에 활동하던 사람입니다. 예, 보면. 그래서 이 사람이 시기적으로 보면 레오나르도나 라파엘로는 실물을 못 봤어요. 예, 죽었거든요. 예, 빨리 죽었거든요. 근데 바사리는 미켈란젤로는 실물을 봤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바사리가 쓴 책을 보면 주로 이제 미켈란젤로에 대한 칭찬으로 가득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예술가 열전이라는 책을 썼죠. 이제 흔히 이제 그렇게 그 제목이 번역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시중에서 구하기도 어렵지만 어쨌든 바사리가 당시까지 예술가들의 이야기들을 다 모아서 쓴 책이에요. 사실 대단할 게 없어 보이지만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는 예술가들의 전기를 모은 책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예술가들의 전기는 바로 이 사람부터 시작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때까지는 그러니까 약간 산발적인 기록들만 있었는데 그것들을 다 모아서 하나의 거대한 책으로 만들 생각을 했고 실제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그러니까 은연중에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이 사람이 평가하는 것에 대해서 많이 좌우가 되게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칭찬한 사람을 우리도 칭찬하게 되는 경향이 있고 이 사람이 약간 낮게 보는 사람을 낮게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사람이 조토가 1번이 첫 번째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조토가 1번인 겁니다. 예. 그리고 예, 그래서 이제 바사리의 책은 치마부에부터 시작을 합니다. 치마부에 어디까지나 조토의 스승이라서 등장한 거죠. 예, 보면. 자, 조토의 그림을 조금 앞서서 아까 보신 이제 비잔틴의 그림하고 비교를 해볼까요? 자, 이 그림은 십자가 매달렸다가 내려간 이제 죽은 예수를 예, 둘러싸고 슬퍼하는 사람들의 모습이죠. 같은 주제를 비잔틴 화가가 그린 겁니다. 가까이서 보실까요? 어떻습니까? 역시 못 그린 그림인가요? 예, 얼굴도 다 비슷하고요. 예, 보면은 이제 인간의 몸을 예, 묘사하는 솜씨도 그렇게 대단치 않아 보이고 입체감도 별로 없어 보이고 그렇죠. 하지만 역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이제 늘 아주 강렬한 정서적인 힘을 우리한테 이제 보여줍니다. 자, 아무튼 자, 이런 그림에서 탈피해서 이제 조토는 자기 스타일을 발전을 시켰습니다. 조토의 그림을 주로 보자면 조토의 그림은 예, 잠깐요. 제가 어디서부터 여기 볼까요? 자, 조금만 더 비교를 해볼게요. 자, 여기는 어딘지 다들 아시죠? 산타마리아 델 피오레 성당이라고 흔히 두오모라고 보통 이제 줄여서 말하죠. 피렌체에 있는 뭐 유명한 너무나 로맨틱한 성당이죠. 뭐 소설이나 영화에도 많이 등장을 하고요. 자, 예, 두오모라는 건 이제 돔입니다. 이돔 때문에 이제 두오모라고 흔히 부르죠. 예. 자, 이 성당이 이제 본당이 있고요. 성당 앞에 보시면 앞쪽이죠. 저쪽에 또 두오모가 보이니까 예, 돔 앞쪽에 예. 이게 세례당이에요. 예, 산 조반니 세례당이라고 이제 또 조그만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성당은 이 세례당의 건물이 하나, 예, 이 안에 그림이 하나 큰게 있고요. 본당에 큰게또 하나 있습니다. 예. 그런데 여기 있는 그림과 본당에 있는 그림을 비교해 보면 또 재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 여기다 그려놓은 그림은 자, 이거예요. 비잔틴 그림이죠. 혹시 피렌체에 가보시면 꼭 확인을 해보십시오. 그러니까 비잔틴의 이제 황금으로 번쩍이는 이제 모자이크 화입니다. 최후의 심판이네요. 예수님이 재림하셨고, 우리가 보기에 왼쪽에서는 이제 구원받은 영혼들이 올라가거나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고, 오른쪽에서는 이제 심판받는 영혼들이 지옥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예. 장엄한 비잔틴풍의 예수님이시죠. 예, 보시면. 자, 그리고 이 성당에 이제 본당에 있는 그림을 보자면, 자, 예, 여기 이돔 안쪽에 있는 그림이에요. 이렇습니다. 예, 아까 그 바사리가 그린 거예요. 예, 이걸 그리다 아마 죽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미완성으로 남긴 걸 후배 화가가 예, 완성을 했습니다. 가까이서 보시면 똑같은 주제입니다.
역시 최후의 심판이고 가운데 보시면 이제 금빛이 번쩍이는 부분에 예수님이죠. 좀 더 가까이서 보면 좀 이렇습니다. 같은 성당에 그러니까 거의 같은 공간에 보시면 스타일이 전혀 다른 그림이 있어요. 자, 비교를 해볼까요? 다시 왼쪽과 오른쪽. 비잔틴의 예수님 그리고 르네상스의 예수님입니다. 어떻습니까? 오른쪽 그림을 보다 왼쪽 그림을 보면 어린애 그림 같나요? 약간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아 보이나요?